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조용근 장로님은 40년간 국세청에서 돈을 다루어 오신 세무사이신데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무수한 시험 속에서 어떻게 돈을 잘 써야 할지 크리스천의 재정관리에 대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내게 상담해 왔다. 저와 같은 교구에서 동역하고 계시는 구역장 장로님이 사업체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조언했다. 난감하시겠지만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세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대부분 신앙의 동역자도 잃어버리고 돈도 날리는 결과만 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이에서 투자를 하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금전 거래를 하면 만몬신의 영이 작용하여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자라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더군요. 대부분 끝에 가서는 서로 고소고발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조사 업무를 총괄하던 시절 목사 가족이 아파트 10여 채를 소유하여 세무조사를 지휘한 적이 있다. 목회자가 무슨 돈이 많아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갖고 있을까 의아했다. 조사해보니 맨 처음 아파트는 본인의 자금과 일부 은행 대출로 매입했고, 그후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받은 보증금에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받은 돈을 합해 그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모두 10채였는데, 후일 그 목사는 은행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올무가 되어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 매년 초가 되면 각 교회 사무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교인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자신이 낸 헌금보다 기부금 영수증에 더큰 금액을 적어주면 헌금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즉 부당한 세금의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교회에 대해서는 허위로 발급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런 세금 부담과 관계없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나는 교회에 내는 헌금은 교회라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위해 기부한다기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말 그대로 헌금이라고 판단하여 지금껏 한 번도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나는 20세 나이에 9급 국세 공무원이 되어 40년간 국세청에서 일했다. 말년에는 2만 명 국세 공무원들 중몇명 되지 않는 지방 국세청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또 퇴임 이후에는 4년간 세무사 회장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세무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줄곧 세금 관련 일만 해오다 보니 돈 많은 부자들을 무수히 만났고, 교회 안의 다양한 재정 문제도 상담해왔다. 내가 10년 전 다니던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건축 헌금이 꽤 많이 모였다. 재직회에서 적립된 헌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의논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의견을 냈다. 수익률 낮은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서울 시내 변두리 개발 지역에 좋은 땅이 있으니 이를 사두었다가 땅값이 오르면 처분해서 건축 헌금으로 사용합시다. 그러나 다행히 이 의견은 일부 재직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실수요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값이 올라 이익을 보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교회가 투기용으로 땅을 샀다가 땅값이 내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이 변두리에 좀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었다. 교회 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 대표이신 장로님이 공사 대금으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이전의 땅과 건물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 계약서를 고쳐주면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감사원금으로 드리겠다고 목사님에게 제안했다.
목사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내게 자문을 구했다. 나는 목사님에게 거절하라고 말씀드렸다. 그 장로님은 실제보다 높여 쓴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역시나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과 같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중계약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사는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을 파는 측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거래 금액을 높이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정거래다. 현금과 예금은 내 마음대로 즉시 찾아 쓸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특히 먼 시골에 구입해 놓은 땅은 내 마음대로 관리나 처분이 쉽지 않으니 과연 진정한 내 재산이라 할 수 있을까? 내 주위의 많은 부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곤 한다. 회장님 재산 몇백억이 정말 회장님 소유가 맞습니까? 등기부에 이름만 등재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팔아서 좋은 데 쓰십시오.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쓴 돈만이 내 재산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15년간 가족들과 소식을 끊고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을 해오던 75세 노인이 그동안 노점상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4억 5천만 원을 직접 몸에 지니고 다녔단다. 2억 원은 1억 원짜리 수표 두 장으로 만들어 호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어두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5만 원권 돈다발 다섯 뭉치로 만들어 가방에 넣고 다녔다. 그러다가 가방을 어떤 복지회관 앞에서 분실했는데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다시 찾았다는 사연이었다. 그동안 가족도 은행도 못 믿을 정도로 돈에 대한 강박증이 심했던 그에게는 삶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삶이었다. 지난해 연말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서 모금한 71억 원 중 거리를 지나가다가 자선냄비를 보고 기부한 평범한 사람들이 낸 거리 모금액이 41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를 볼 때 기부하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보다 마음이 넉넉한 마음 부자들이다. 얼마 전 신문에 독특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돈보다는 사람이지. 아파트 경비원 감축안을 부결시킨 아름다운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떤 대단지 아파트가 1년 전 경비원 20명을 뽑았다. 해가 바뀌자 최저임금이 올라 경비 아저씨들을 10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누구는 남겨두고 누구는 해고시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관리사무소에 이런 벽보를 붙였다. 저는 경비원 아저씨들을 해고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경비 아저씨들과 인사도 많이 나누고 겨울에는 같이 길에 쌓인 눈도 치우며 정이 많이 들었는데 1년도 안 되어 10분이나 자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조금씩 더 내면 되지 않을까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좋은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글에 감동받은 주민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고 20명이 그대로 있기로 결의했단다. 얼마 전 경남 양산에 있는 어느 아파트 앞에서 80대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60대의 아들이 오래전 아내와 이혼한 후 연약한 노모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경기도 파주에서 날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단다. 그러다가 얼마 전 40억 원짜리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 누나들이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조카들을 키워왔으니 이제는 네가 어머니를 편히 모셔라. 그러자 아들은 나 혼자 몸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우니 양로원으로 보내자 하여 서로 다투었다. 다툼이 계속되자 아들은 가족들 몰래 경남 양산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버렸다. 가족들이 겨우 알아내어 찾아갔으나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은 주거 침입죄로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어머니는 이런 불효 막심한 아들을 사회에 고발한다고 시위하며 울먹였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 비뚤어진 것은 바로 4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어 큰 돈을 챙긴 뒤부터입니다. 나는 최일도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량리 밥퍼 나눔 운동 본부에 가서 자주 봉사한다. 그 식당 한쪽 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눔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나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이런 약속을 한다. 이번 사업만 잘 성사되면 그중 몇 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비록 그 일이 성사된다 해도 몇 억은커녕 단 한 푼도 보내오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이 기부를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촬영해 보니 기부를 할 때 마치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쾌감과 보람을 우리 뇌가 느낀다는 거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노인들은 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40%나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왜 내 돈을 아깝게 남에게 쓰는가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약속까지 하셨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에는 돈 이야기와 경제 관련 구절이 2천여 개에 달한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크리스천의 올바른 경제관념은 우리가 가진 것을 물 흐르듯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교회에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의 법칙은 이익을 추구하며 사고 파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대가 없이 주고 받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에 위치하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는 약사 출신 원주희 목사님이 설립하여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기관이다. 원주희 목사님은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잔치를 베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명 모두 한결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더 너그럽게 베풀고 살 걸 후회했다. 내 옆, 내 이웃에 있는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그저 내 가족, 내 집, 내 것만 챙기다가 떠나려고 하니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이다. 나는 국세청에 수십 년 재직하면서 특히 재산 상속 업무를 많이 다루었다. 그런데 재산 상속이 주는 유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무수히 경험했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법정에까지 가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참 자주 보았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부터 실천하기로 하고 1994년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처분하여 마련한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딴 석성 1만 사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1만 명이 매달 1만 원씩 기부한 1억 원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관을 세 채 지어드렸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의 석성 나눔의 집,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신망회의 집을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지었다. 나는 이사장으로서 법인 카드는 물론 재단 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운영 수익의 30% 내에서 운영 경비를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업가 친구가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매달 100만 원을 석성 1만 사랑회에 보내겠네. 수십 년 동안 수도권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 곳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알아보면 재정 운영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 그러나 네가 운영하는 곳을 보니 정말 마음 놓고 기부해도 좋을 것 같아. 김문배 장로님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사업가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런데 아내 되는 김 집사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 번째 암수술을 받은 후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 남편에게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당신을 꼭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그후 장로님은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가 모은 빌딩과 전 재산 200억 원으로 문배 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거기서 매달 나오는 수천만 원의 수입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 친인척, 장애인 단체,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첫 달에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주식 가치는 약 52조 원에 달하는데 그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32세인 저크버그는 막 태어난 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이런 뜻을 밝혔다. 세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너를 위해 어마어마한 재산 대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45세 때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전 재산의 95%를 기부했으며 여기에 감동을 받은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 역시 재산의 99%를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대림산업 이준용 회장도 통일을 위해 설립된 통일과 나눔 운동에 전 재산 2천억 원을 흔쾌히 기부했다. 이것이 부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 같다. 나도 그런 거부가 되면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만 원부터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 원을 벌어도 선뜻 나누지 못한다. 나는 세무조사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주인이 되어 돈을 다스리라고 하신다. 나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이런 회계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첫째, 교회에 들어오는 총 수입의 절반은 반드시 선교 구제비로 쓴다. 둘째, 전업 교역자가 아니면 교회 일은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섬긴다. 교회 재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이다. 돈을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때 오히려 부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네요. 모두 거룩한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풍성한 사랑에 감사드려요.